자, 드디어 마지막 장이죠. 13장 생태계. 이제 생물상과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우선 생태계 구성부터 볼게요.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맨 첫 시간에 생물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됐다고 그랬죠. 그래서 그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,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,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, 그래서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,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, 그리고 그 개체들이,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체는 동일한 종의 개체, 동일한 종들이 함께 모여 살죠. 이를테면 북한산에 다람쥐들이 살고 있는데, 그 북한산에 사는 다람쥐 집단, 같은 종의 집단, 개체군이라고 합니다. 무리군자죠.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, 지금 같이 살고 있는.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북한산에는 다람쥐가 살았겠죠. 하지만 그 조선시대에 살았던 다람쥐는 현재의 다람쥐 집단과 동일한 개체군이 아니죠. 지금 현재 살고 있는. 그리고 그 개체군들이 또 모여있죠. 그러니까 북한산에는 다람쥐 개체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, 뭐, 청솔모 개체군도 있고, 뭐, 어떤 특정 뱀의 개체군도 있고, 뭐, 소나무 개체군도 있고, 그런 개체군들을 다 합해서, 개체군들의 집합, 군집. 다시 말하면,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종,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게 군집. 그래서 그 군집에는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. 미생물까지. 그리고, 이제 북한산에는 그런 생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들도 존재하죠. 그것을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는데, 그 생물과 비생물적 요소를 합해서 생태계라고 합니다. 지금 이 생태계 비율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생태계는 생태 구성 요소입니다.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, 먼저 비생물적 요소는 말 그대로 생물이 아닌 것. 이것을 우리는 무기환경이라고 합니다. 무기환경. 무기환경. 그래서 일정한, 다시 그 북한산을 예를 든다면, 북한산에 내리쬐 있는 햇빛, 거기 있는 토양, 물, 공기, 그리고 물이나 토양에 있는 무기염류,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무기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생물이 아닌 것. 이제 생물적 요소는 다시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, 생산자, 소비자, 분해자. 그래서 생산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.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해낸다.